어떻게 작가님은 7년 연속 이 네. 회원권 분양 영업 분야에서 1등을 하시고 연 매출 100억을 하셨을까?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너 어떻게 계속 1등해? 네, 그쵸. 너 비결이 뭐야? 저는 네. 그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기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루틴인데, 뭐 네. 첫 번째로 뭐 저의 옷차림, 뭐 깔끔한 옷차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미팅을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많이 할게 뻔하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게 꾸준함과 성실함인데, 오늘은 1위의 상의 저자 정중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노 호텔앤리조트라고 구 대명 리조트에서 회원권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1위의 삶이라는 책을 내게 된 저자 정준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500명이 넘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호텔의 그 분양권, 리조트 분양권을 영업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입니다. 회원권 분양 영업을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영업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그 영업이랑은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타겟이 사실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다는 표현이,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 영업, 뭐 보험이나 뭐 자동차 영업은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리조트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식주 다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는 그 물건이다 보니까 타겟이 좀 한정돼 있는 게 있죠. 아, 그럼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네. 이 회원권을 사시는 개인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문턱이 조금 낮아져서 거예요? 직장인분들도 많이 사시긴 하는데요. 주로 고소득자분들이나 아니면 법인으로는 이제 복리후생 용도로, 뭐 대기업들은 뭐 어디, 뭐 대명이나 하나나 이런 회원권들 많이 있다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개인으로는 조금 소득이 높은 분들 위주로,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특정 직업군이나 이런 게 있나요? 특정 직업군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분들도 소득이 높은 분도 있었고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권 분양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작가님께 회원권을 분양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혜택이 생기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소노가 전국에 이제 직영이 16개가 있는데 모든 리조트를 이제 회원가로 쓸 수가 있고, 구매한 타입 밑에 거를, 그다음에 워터파크나 뭐 스키나 이런 부대 시설들을 일반인보다는 더 저렴하게, 또는 뭐 혜택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쓴다든지, 뭐 객실 예약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면은 돈안 내고 할수 있는 건가요? 아, 보통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회원권을 몇천 주고 몇억 주고 샀는데, 숙박료가 무료 아니에요? 이런 게 많은데,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좀 메이저급들은 회원권이라는 거는 객실은 무료가 없고요. 객실은 이제 보장을 받고 저렴하게 쓰는 거고, 부대 시설이나 뭐 워터파크나 스키 이런 게몇년 동안만 무료일 순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제가 몇천만 원 샀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1년에 한몇번 정도쯤 이용하면 그래도 회원권 잘 샀다. 여기 이득일까? 뭐 사실 많이 쓰면 쓸수록 이득인데, 최소한 또한 달에 한 번? 뭐요 정도만 쓰셔도, 그래도 저는 최소한 1년에 12번이면 뭐 나쁘지 않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2번 이상 쓰실 분들은 회원권을 분양받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네, 그렇죠?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가는 날짜가 뻔하거든요. 뭐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연휴, 명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날짜들은 비회원 분들은 사실 어떤 루트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에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가님 이력을 봤더니 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전국 판매 1위. 그리고 이제 100억 원의 매출. 네네. 이거 연간 매출인가요? 아니면 총 매출인가요? 연간 매출인데요. 네. 와, 네. 사실은 그 100억 매출을 달성한 건 사실인데, 네. 제가 뭐 지금 제가 13년째 일을 하지만, 뭐 7년 1위도 맞는데, 7년 동안 매년마다 100억 매출을 달성한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20년부터 21, 22년까지는 평균 1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제가 뭐 이걸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뭐랄까, 거만하고, 나 1등이야. 좀 이런 게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고소득자, 또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자산가 분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겸손해졌죠, 제가. 세상에 부자는 많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난 저런 분처럼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뭐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0억을 네. 하셨다는 거잖아요. 연. 네네. 그럼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 500억에서 700억 정도 하시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험에서 진짜 어깨 탑을 달리시는 분을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분은 자기의 연 급여가 이제 한 3억 정도 되신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럼 이제 이 리조트 회원권을 영업하시는 분의 뭔가 소득 탑이면은 이 정도 벌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소득을 뭐 저도 공개하기는 사실 제 책에 조금 네. 써 있긴 한데. 네. 근데 소득이 뭐 제가 작년에 뭐 5억을 찍던 7억을 찍던 뭐 10억을 찍던 간에 네. 이게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 건데 어떤 비싼 회원권을 판매를 했다고 해서 소득이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당이 높은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작은 거를 많이 판매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득이 되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네.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험 쪽이나 저희 쪽은 사실 거의 100% 프리랜서, 100%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3.3%를 떼는 그 세금 떼는 그 업종들은 네. 내가 얼마만큼의 관리를 잘해서 많은 소득을 잘 지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세금 많이 내야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는 것도 많지만 이제 나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네. 그 수익을 읽어낸 비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작가님은 7년 연속 이 회원권 분양 영업 분야에서 1등을 하시고 연매출 100억을 하셨을까?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를 뭐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너 어떻게 네. 계속 1등해? 네. 너 비결이 뭐야?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네, 그냥 뭐 허무맹랑한 답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기본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루틴인데 뭐 네. 첫 번째로 뭐 저의 옷차림 뭐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좀 깔끔한 옷차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미팅을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많이 할 게 뻔하니까 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게 꾸준함과 성실함인데 그 반복적인 루틴인 게 어떤 얘기냐면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다가간다면 매주마다 하는 조찬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주마다 조찬 모임이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 안에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걸 13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하는 루틴 중에 하나는 매달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단체 문자도 보내고 네. 또 매주마다 그 주간지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루틴을 제가 만들어주면서 SNS에도 제가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친구는 성실하다가 보여지는 건데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까 수익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은 성실한 것도 중요한데 어찌 보면은 좀 운칠기삼도 중요해서 뭐 80%까지도 좀 운이 좀 중요하지 않냐. 제가 많이 노력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작가님이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는 네. 내 영업 실적에 미친 영향이 20-30%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타이밍이나 운적 이런 부분들이 내 성과를 네.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그럼 결국은 네. 20-30% 어차피 뭐 운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죠. 그냥 냅두는 거고 20-30% 내에서 노력을 가지고 누가 더 운대가 맞으면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내가 운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안 돼 있거나 실력이 없으면 그걸 못 잡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성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을 꾸준히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만 할 것이고 누구는 1년 할 것이고 누구는 10년을 한다면 네. 꾸준히 한 사람한테는 운이 따라올 확률이 좀 높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 조찬 모임에서 배운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VCP 법칙이라고 V는 그 배저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뭐 가시성인데 네. 그냥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를 많이 노출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VC, 네. C는 이제 크레디빌리티라고 해서 저를 더 신뢰하겠죠. 많이 노출되니까 저 친구가 성실하구나 꾸준하구나를 보면서 신뢰를 하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VCP는 그 프리티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수익성인데 많이 보여지고 노출돼서 그 사람을 신뢰하면은 그 사람의 상품을 산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VCP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토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의 힘을 저는 믿는데 네. 반드시 뭐 성공은 아니더라도 수익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가님께서 조찬 모임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조찬 모임은 주로 어떤 걸 이제 하는 모임인가요? 제가 모임을 많이 하지만 네. 그중에서 조찬 모임은 뭐 사회 초년성보다는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야 될 분들이 이 모임을 하면 좋은데 네. 뭐 BNI라고 해서 매주마다 만나서 내 사업을 대놓고 홍보를 하고 매주 보는 멤버분들끼리 네. 뭐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거죠. 뭐 기벌스 게인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이 단체에 줄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발휘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업 소개를 해주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내 사업도 이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의 비즈니스 모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임을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네. 이런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개에 대한 건수들은 사실은 2번일 수 있고요. 네. 그건 시간이 지나면은 다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새벽에, 이 네. 아침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내가 나가서 나를 홍보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한 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열정도 더 높아지고 네.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네. 저 사람은 전문직인데 네. 저 사람은 의사인데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제 고소득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문직들조차도 네. 다 그 시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서로 보고 깨달으면 네.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 이제 7년 연속 1등 하셨다는 말 얘기는 이게 네. 1년 차부터 1등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 몇 년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이 회사에서 몸담고, 네. 회사를 등에 업고 영업한 지는 올해가 13년 됐습니다. 네. 그럼 6년 동안은 1등이 아니셨던 거고? 네, 1등 아니었죠. 7년 동안 1등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6년 동안 내가 뭘 놓쳐서 1등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돈도 없었고, 네. 뭐 주변에 인맥도 많이 없었고, 네. 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영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네. 당연히 이제 배우면서 사람이 이제 계단으로 저도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임이라든지 네. 모임에서 많은 분들의 열정을 보고 또 광고에 대한 영업 노하우도 배우게 됐고 또 고객을 그래도 한 명 한 명 한 명 계약을 하면서 그 DB가 쌓이고 가망 고객들도 쌓이다 보니까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점점 그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6년 동안 내가 네.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이제 학습과 네트워크가 이제 쌓인 거고 네. 그게 이제 7년째 폭발을 한 건가요? 물론 폭발도 맞는 표현인데 네. 그 해에 제가 운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 처음 그 해가 이제 2016년인데 네. 제가 많이 멘탈이 무너졌을 시기였거든요. 많은 걸 놓으면서 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편하게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네. 전화기에 완전 노예처럼 살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모르는 번호를 다 받아야 된다는 노예제가 있었고 네. 또 제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 제 핸드폰 번호나 직통 번호로 광고도 많이 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새벽에도 전화 오면 받아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 있었는데 네. 그걸 많이 버렸어요. 많이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개인들한테 열심히 네. 전화하고 정보 주고 뭐 교류를 해가 이제 영업을 한다, 세일즈를 네. 한다 생각했는데 이 고수들이 집중하는 꿈의 계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수들은 어떤 계약을 이제 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리담의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네. 뭐 호리소매 계약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큰 돈을 벌거나 노력 대비 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법인이라는 거는 이 회원권을 구매하는 목적이 임직원 복리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계약에 건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한 개 할 게 아니라 10개, 20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법인들을 잘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계약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라서 그런 거를 집중해서 하는 게 좀 고수이지 않을까.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법인으로 네. 계약을 해서 직원이 100명이에요. 네. 그럼 100구좌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한 구좌가 네. 보통은 뭐 회사마다 다른데 네. 연간 30박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구좌가 네. 이제 숙박 단위로 가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한 구좌가 뭐 박수가 정해져 있어서 네, 네. 뭐 직원이 100명이면 인당 연간
한 1인당 3박을 쓰지 않을까 하면 네. 300박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한 구좌가 30박이니까 한 10구좌는 최소한 사야지라는 계산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서 네. 이제 금액대 조율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구매하시면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둘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개인에게 세일즈 하는 것과 법인을 세일즈 하는 것 어떤 게 좀 어려우신가요? 개인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네. 그럴까요? 개인은 이제 장점은 구매 이사가 빨라요. 구매 이사가 약간 기분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주변의 시선을 보기도 하고 네. 내가 너무 예약이 안 되니까 이걸 사서 좀 저렴하고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결정은 빠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네. 법인은 그냥 정해놨는데 언제 살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회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뭐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마다 예산 집행해 놓은 걸 써야 되고 네. 또 회사가 작으면 대표이사 뭐 결재까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얘기해서 컨설팅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을 영업할 때랑 네. 개인을 영업할 때랑 좀 쓰시는 뭐 스킬? 네. 전략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전략은 뭐 저희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뭐 사실은 제가 담당자가 돼서 예약을 잘 해드릴 게요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초창기 때는 그냥 나는 나이가 젊다. 네. 난 누구보다 오래 할 수 있다. 네. 뭐 나는 지금도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래 하는 사람으로 포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회원권을 구매를 해서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라는 담당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 작진 않거든요. 그렇죠. 규정대로만 하는 게 있고 규정 외에 제가 뭔가를 좀 뭐 약간 저만의 노하우로 네. 뭐 안 되는 예약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이게 가장 큰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물론 어필은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왜 7년 동안 1위 실적을 달성을 했고 네. 또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V로 다시 돌아가면 VCP로 네. 제가 지금 성장 읽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제 고객이나 가망 고객분들이 저를 보고 얼굴도 드러내니까 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저는 오래 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저도 이걸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좀 그런 신뢰를 현재로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네. 손에 쥐고 싶다면 손해를 봐야 된다. 아,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해보라는 표현이 네. 저는 예전에 제 좌우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쉬운 표현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주면 분명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네. 뭐 이런 취지의 논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고객과 계약을 해서 이 사람과의 친분이 생기든 갑을 관계가 되든 이 고객분은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항상 사소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뭐 우리가 흔히 받는 뭐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네. 뭐 어떤 케이크나 이런 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뭐 특별한 제가 이슈가 있거나 뭐 이슈라는 건 뭐 생일이거나 네. 뭐 명절이거나 뭐 그럴 때 항상 챙겨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사람인지라 네. 하나라도 더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더 챙겨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따가 끝나고 우리 작가님께도 네. 제가 저기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네. 갖고 왔지만 네. 저랑 약간 연관성 있는 선물이거든요. 사실 이 시간이 끝이 될 수도 있고 또